반대로도 남자들 중에는 그 여자의 뭐 처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은근히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너그 남자랑 뭐몇번 해봤어? 그걸 물어본다고? 물어본대요. 그래도 일주일에 전 남자친구를 몇번 했어? 야, 너 너무 많이 봤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많이 네. 실수를 하잖아요. 하죠. 주로 많이 한 실수들이 뭐가 있어요? 말실수인데, 나는 내가 이게 솔직하다는 이유로, 오빠, 얼마 벌어? 연애 초에? 연애 초에. 이거는 뭐제 지인의 실제 사례인데, 그래가지고 여자한테 정 떨어져가지고 헤어진 남자분이 하나 있어요. 돈 정말 잘 버는 남자인데, 연애 딱 초반에, 오빠 얼마 벌어? 그 세금 떼고 얼만데?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어. 있는데, 그것도 너무 연애 초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하고 나서 뭐 자연스럽게, 한 3개월 만났어. 3개월 만나고 뭐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빠 나는 뭐 요새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 좀 불만족해서 회사를 좀 옮길까 해. 그래서, 나 지금 한 200, 한50 정도 버는데, 한300 정도 벌었으면 좋겠는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오빠 얼마 정도 벌어? 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자연스럽죠?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사귀자 딱 했는데, 오빠 근데 얼마 벌어? 건방져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지 않은 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재수없어가지고 헤어졌대요. 근데 그분 연봉이 거의 2억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그거를.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약간 이게 은근히 상대한테 모욕감처럼 들릴 수도 있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투에 따라 다른 거야. 오빠 나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도 요즘 회사가 힘든데 나이 정도 더 벌면 좋겠는데 근데 오빠 나 물어봐도 돼요? 뭐 오빠는 대략 어느 정도 벌어요? 뭐 이렇게 귀엽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얼마 벌어요? 이러면 되게 건방져 보이잖아. 그런 건 절대 하면 안될것 같아요. 또뭐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말도 있어요? 자신의 전 연애 경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오빠 내전 남자친구는 이랬는데 이렇게 하면 난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헤어졌거든? 오빠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그래, 이해할 수 있어.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매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왠지 그게 그 남자가 그런 행동을 해서 싫었다고 하지만 계속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의 남자 얘기하는 거를 좋지는 않잖아, 사실. 모르는 게 낫지.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면은 그 남자에 대해서 점점 좀 물어보게 되겠죠. 궁금하게 되고. 괴롭지 않을까요, 그래도? 지인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죠. 저희 거 영상 봐도 옛날 전 여친 얘기하는 남자분, 연못에 쥐어난. 예전에 전 여자친구가 나레이터 모델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옛날 여자친구 얘기는 그래서 또 그쓴 추억이 왜 하냐. 있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듣기 싫거든, 그런 거. 그런 예시일 수도 있고, 한 3개월 만나다가 헤어진 커플인데, 그분은 그렇게 전 여친이랑 비교를 했대요. 전 여친이 좀 알뜰하고 돈도 안 쓰고 좀 했는데, 이 여자분은 조금 사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아우, 옛날에 내 여친은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을 넣고, 적금도 이렇게 넣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여자 입장에선 그럼 너 걔가 맞나, 다시.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헤어진 케이스도 전 봤어요. 반대로 또 남자들 중에는 그 여자의 뭐 처녀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남자들도 은근히 많지는 않지만 있는데 너그 남자랑 뭐몇번 해봤어? 그걸 물어본다고? 물어본대요. 너 그리고 나 만나기 전에 몇 번째야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도 일주일에 전 남자친구를 몇번 했어? 그 관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한대. 야, 너 너무 많이 봤네. 뭐너전 남친이랑 하는 게더 좋아? 나랑 하는 게더 좋아? 이런 얘기들 상상이 되죠, 막. 안 돼요. 진짜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별을 한 케이스가 그분도 오래 사귀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두 분이 속궁합이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여자가 좋으니까 그걸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거를.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남자로서 이해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거야. 그걸 연애 초기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내가 얘기했어. 왜 그렇게 물어봤냐. 그것 때문에 싫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했더니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잘못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죠, 또 그분은. 또 다른 여자를 만나면 또 얘기할지. 대표님, 궁금한 게그 여자분도 남자분이 마음에 드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 정 떨어진 말을 계속 하면 그 남자, 신나요? 당연하죠. 그 남자 되게 조건도 좋고 되게 잘생겼거든요. 근데 남자의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자분은 아, 언니 저 진짜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돈 많아도 그건 안 돼요. 정말 기분 나빠. 더러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만 들어서 그렇지 그 상황이 돼서 또 상상을 해보면 또 기분이 되게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 초반에는 절대로 민감한 돈 얘기. 제가 막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통장을 깔아 결혼할 여자한테 내가 얼마만 이런 거 하라 그러죠. 그 내가 연애 초반에 하라는 건 아니잖아. 내 연애 초반에 하라 그랬나? 결혼 생각했죠. 그러면 내 통장부터 까. 나 얼마 모아놨고 나 어떻게 생활할 거고 너도 보여줘. 이거 기분 나빠잖아. 헤어져 그냥. 아니잖아요. 만나면서 어느 정도 조금 관계가 진전됐을 때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 대한 신뢰가 생겼을 때는 하는 거지 연애 초에는 절대 돈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전 애인 얘기는 왜 하는 거야? 절대 하지 마. 그냥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너 전에 누구 만났어? 난 오빠가 처음이야. 난 네가 처음이야. 그냥 그게 가장 좋은 정답이거든요. 그거는 절대 피해야 되고 옛 애인 얘기 그리고 정말 민감한 전 애인과의 속궁합 얘기 뭐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가족사 얘기를 하는 거야. 가족사
가족사 얘기 좋은 건 해도 돼요. 근데 안 좋은 가족사 얘기 있잖아요. 그냥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자라오면서 생긴 트라우마나 예를 들어 아버지나 뭐 가정적으로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 그거를 너무 도드라지게 얘기하면 연애 초반에는 자꾸 이제 그 시각에서 머물기 때문에 걔가 하는 행동마다 아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당연하죠.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제가 좋은 얘기만 하라는 게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뭐 단점을 얘기하든 뭘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마. 그리고 얘랑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여자친구한테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뭐 있어. 그렇지. 엄마가 없어. 힘들어 하면 위로받으려고 말을 한 건데 내가 엄마가 없었어라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 계속 들으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 사람이 봐봐. 좋은 얘기만 들어도 정말 피곤할 때가 있는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인식이 그렇게 돼버리거든. 아, 얘 만나면 우울해. 아, 씨.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의 안 좋은 가정사 얘기는 정말 내가 사랑하게 되고 이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나는 초반에는 저는 안 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가정사 얘기는 믿음이 생겼다는 게 언제쯤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얘가 나를 떠나지 않을 것 같을 때나 정말 신뢰가 생겼을 때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해도 이걸 이해해 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얘기를 해야지 아직 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굳이 나의 안 좋은 패를 꺼내서 보는 거는 좋지 않다고 봐. 단 저희 같은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가정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듣고 그걸 모든 걸 오픈하고 걸러서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만남에서는 되도록이면 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연애 초에 절대 서로에게 오픈해서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매할 것 같은 게 도대체 결혼 전에는 그 어디까지 오픈하면 되는 건가? 이거 애매하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냥 가족 같은 경우도 가족 관계 정도 부모님은 뭐 하시고 뭐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자라왔다 화목하게 자랐다 그런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살짝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월급 얘기 같은 경우도 굳이 하지 않아도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잖아 그럼 대충 느낌이 와요 얼마 받는지 모르면 그냥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알려줄게요 저는 웬만한 직업군은 다 알잖아 주변에서 그냥 물어봐서 대충 짐작만 하고 있을 정도지 그걸 입으로 뱉지는 마시고 그리고 속궁합이나 뭐 전 애인 얘기는 아예 하지 마요 그냥 어디까지 오픈할 것도 없어 아예 없어 그냥 너 전 연애가 언제였어? 진짜 한 3개월 전이어도 한 2년 넘었나? 이 정도로 그냥 딱 끝내고 상대방한테 오빠는 이라고 물어보지도 말고 너는 이라고 물어보지도 마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연애 초반에는 되도록이면 나에 대해서 어필하고 더 좋아하게 만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정말 좋은 얘기만 하고요. 정말 내가 솔직하게 생각이 들고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 3개월은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조금씩 꺼내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